안녕하세요. 포머스트입니다.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보여드릴 3분 언박싱은 나이키 스페이스 히피 01 제품입니다. 나이키의 그 무브 투 제로라는 캠페인으로 신발을 비롯 나이키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탄소를 줄이고 또 쓰레기를 줄이는 재활용 일환으로 나온 제품이고요. 우선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. 어퍼의 소재도 재활용 니트 소재이고 폼도 재활용 폼이 들어가 있고 특히 이 안쪽이나 인솔은 주맥스 폼에 짜투리를 뭉쳐서 만든 그런 폼이 사용되었는데요. 신발의 디자인도 이쁘고 무게도 275 사이즈 기준 263g으로 꽤 가벼운 운동화입니다. 인솔은 주맥스 폼에 짜투리들을 뭉쳐서 만든 이런 인솔인데요. 두께는 대략 5.5m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뽕뽕뽕 박혀있는 그런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버려지는 소재들을 그라인더로 갈아서 섞어서 믹스를 해놓은 거죠. 한 가지 소재로 매끈하게 만든 폼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구멍도 나 있고 이렇게 기포도 그대로 올라와 있고 약간 이런 불규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스페이스 히피 01, 02, 03 모델에는 망사 가방이 들어있는데요. 평상시보다는 물이 잘 빠질 것 같은 그런 망사라서 수영장이나 목욕탕 바닷가 뭐 이런 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탄소와 쓰레기를 줄이자는 나이키의 큰 취지는 좋은데요.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이 쓰레기를 우리가 또 다시 돈을 주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신발을 구입할 때는요. 신발 자체에 대한 원자재, 마케팅, 심지어 우리가 매장에서 구매를 할 때 대응해 주던 직원들의 임금,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까지 다 포함된 가격을 저희가 지불을 하고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. 이걸 보시는 분들마다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겠지만 이 쓰레기를 이용해서 나이키가 또 다른 이익을 추구한다? 그거는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가난한 사람이나 뭐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신발과 의류를 제공한다. 이런 여기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또 다른 좋은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전 세계의 나이키 직원들에게 이런 재활용 소재의 신발을 일할 때 신을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. 재료의 재활용뿐만이 아닌 이윤의 재활용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자, 이렇게 짧게 언박싱 소개 드렸고요. 제가 신어보고 분해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